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파크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크리에이터 속은 부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재밌게 보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두 분 너무 재미있고 예쁜 일상 공유해 주셔서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속은 부부님 뿐만 아니라 뭔가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부이신 분들 요즘에 교회에서 데이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오늘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정보를 자동차 전문가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두 분 PHEV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전 들어봤어요. 저는... 네. 오늘은 제가 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두 분을 이렇게 모셨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자동차 업계에 네. 가장 최근 화두가 무엇인지 혹시... 전기차! 맞아요. 전기차 친환경?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에 그 중에서도 되게 진심인 브랜드가 바로 토요타예요. 네. 토요타는 뭔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르를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들어보셨다고 했던 하이브리드가 있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또 연료 전지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각 나라의 사정들, 법규들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고 소비자의 니즈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여기에 전기차 라인업까지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되게 복잡하고 뭔가 자동차 브랜드들도 정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전기차 타고 싶어요. 전기차요?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전기차를 타면 뭐 어떤 느낌이랄지? 뭔가 기름값이 안 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도 야외 활동이 되게 많고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갈 일이 되게 많으시니까 주유비에 대한 걱정이 많지 맞아요.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주유비가 진짜 식비 주유비예요. 진짜요? 저희는 주유비의 비중이 엄청 그럼 큰 편이시겠네요. 네, 꽤 큰 편이에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많이 탈 때는 1년에 3만 키로 탔었고 되게 많이 타시는구나. 많이 타는 편이죠. 그러면 정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가 맞춤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예를 들어 경기도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저요 와 진짜 네. 두 분 오늘 정말 잘 오셨네요.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요. 혹은 뭐 반대인 경우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큼 좀 합리적인 장르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어쩌면 이 단어 안에 답이 숨어있기도 해요. 플러그인 맞아요. 꽂다. 네. 전기차처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꽂아서 충전을 할 만큼 고용량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고용량이니까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 차를 고를 때 누구나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잖아요. 워낙 대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기차 주변에 사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전기차 저는 너무 타고 싶어요. 왜요? 기름값이 안 드니까. 맞아요. 주유비 부담이 제일 크고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 인프라가 조금 뭐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장거리 여행 갈 때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정말 좀 위안이 될 수 있고 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차는 아니지만 전기차에 가장 가깝고 그리고 충전구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내연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힘을 통해서 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죠. 배터리가 다 다르면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시 전기모터를 쓸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토요타가 지속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배터리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배터리가 커야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18.1kWh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쓰는 배터리의 용량이 1.3 혹은 1.7kWh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배터리만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무려 63km를 배터리,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출퇴근하기에는 딱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1년에 서울시가 조사한 승용차의 평균 이동 거리가 있거든요.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40, 50km. 40km면 되게 좀 많이 타는 많이 타는 축에 속하고요. 제가 그 정도 타거든요. 뭐 그래요? 되게 많이 타시는구나. 평균을 내보면 승용차가 하루에 달리는 거리가 약 33.9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출퇴근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33.9km를 하루에 이동한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한 이틀 정도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을 전혀 쓰지 않고 전기차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너무 매력적이죠? 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려면 도로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랑 그래도 비슷한 성능이 나야 뭔가 도로의 흐름에 어렵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무스하게 탈 수 있잖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E4라는 토요타의 사륜구동 시스템이에요. E4? 네. 보통 내연기관의 사륜구동이라고 하면 앞에 엔진이 내는 힘을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부품이 앞바퀴랑 뒷바퀴에 이렇게 분산해서 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토요타의 E4라는 시스템은 앞바퀴를 위한 전기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를 위한 전기모터가 따로 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에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같이 내는 힘이 182마력이고요. 그리고 뒷바퀴에서 내는 힘이 54마력이나 돼요. 54마력. 네. 근데 이 전기모터의 특성은 저속에서도 충분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그 되게 장점이 있거든요. 내연기관은 보통 충분한 힘을 내려면 엔진이 좀 도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전기모터는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저속에서도 충분한 최대치의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운전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돌지 않고 전기모터만으로 운행을 할 때도 뭔가 이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강변북로 물리표대로 혹은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유로를 달릴 때도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올라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운행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도 진짜 넉넉하고 충분하고 강력한 힘을 내는 전기모터가 조합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장르는 경우에 따라서 전기차로 쓸 수도 있고 내연기관으로 쓸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장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막 전기차로도 쓸 수 있고 내연기관 차로도 쓸 수 있고 또 동시에 쓸 수 있고 막 그런 점이 너무 궁금해요. 저 실제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토요타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라브4 PHEV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타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구나 라는 걸 아마 어렵지 않게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주행에 앞서 EV 충전소에 잠깐 들러봤는데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꽂으면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 거고요.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충전 예약 기능도 있어서 미리 설정한 시간 동안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AC 완속 단상이 적용되어 있고요. 6.6kWh 충전기를 물려 넣으면 18.1kWh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2시간 37분 정도 걸립니다. 엔진 구동을 통해서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평소에 이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충전을 해놓으면
이제 집에서 나서는 순간 주행 가는 거리가 63km나 되는 전기차로 출발하는 셈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네. 라브4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PHEV의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토요타의 기본적인 디자인 언어는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장르가 달라진 만큼 디테일에만 조금씩 차이가 생겼습니다. 핵심은 검은색이에요.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게 좀 세련되게 적용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아노 같네요. 예쁘죠? 네. 검은 건반 같은 느낌? 네. 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휠도 19인치 휠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도 검은색으로 코팅 처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되게 SUV답게 든든하고 듬직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좀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인테리어를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 인테리어는 직접 좀 차에 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같이 가보시죠. 인테리어도 익숙한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빨간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가 정말 좀 호쾌하게 달릴 수 있는 차라는 단서를 인테리어에서 주고 있어요. 이 빨간색 스티칭이야말로 약간 고성능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 보면 패들 시프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여기서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뒤에도 넓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제 주유도 다 완료가 됐고 충전도 100% 됐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달려보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부터 시승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우리가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전기차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내연기관만 돌리기도 하고 전기 모터만 먼저 쓰기도 하고 이 둘이 힘을 정말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적재적소에 시스템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느껴보실 때 네. 언제 내연기관이 돌고 언제 전기 모터만 도는지 거의 느낌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토요타가 정말 잘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전기 모터만 돌 때는 전기차처럼 조용한데 내연기관이 개입을 해도 여전히 조용하고 그죠? 네. 그 과정에서도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럼 엔진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네. 스스로 알아서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너무 똑똑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게 전환될 때 그 바뀌었다는 게 네. 정말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도로 상황에 맞게 혹은 내 기분에 맞게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길이 좀 뚫려 있으니까 네. 시원하게 한번 밟아 볼게요. 네. 오. 어떠세요? 오. 진짜 시원하죠? 네. 엄청 잘 나가요. 지금 이 차는 2.5L 다이나믹 포스 엔진에 전후리운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해서 무려 3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원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래서 물론 직선주로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달릴 수 있지만 곡선에서 정말 쫀쫀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쫀쫀하게 득달같이 따라붙는 그런 주행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당 15.6L에 달하는 공인연비를 가진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 SUV가 이런 정도의 운전 재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토요타는 TSS라고 해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긴급 제동보조에 교차로 긴급 제동보조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적절하게 제동하지 못했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경고를 보내주고요. 그래도 제동하지 않으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제동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량 긴급 제동 보조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오고 있을 때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
운전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역시 시각과 청각으로 경고를 해주고, 그래도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까지 걸어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리고 긴급 조향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예기치 않게 장애물을 마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빠르게 조향을 해서 장애물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손이 혹시 미끄러지거나 충분한 조향각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RAV4가 알아서 충분한 조향각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감아주는 거죠. 마음이 너무 놓이지 않아요? 알아서 그렇죠? 피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당황할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이고, DRCC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 기능은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에 알아서 속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근데 앞에 코너가 눈에 보이는데 차가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코너를 탈출한 다음에 다시 원래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DRCC에 추가를 했습니다. 믿음직스럽네요. 너무 믿음직스럽죠. 네. 그냥 맞아요. 자동차에 우리가 마음을 좀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라는 걸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안전을 책임지는 친구가 한 명 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 친구처럼 전할 수 있는, 되게 믿음직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은 우리가 EV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EV 모드는 전기 모터만 쓰는 모드예요. 너무 조용하죠? 전기차네요, 그럼? 완전 전기차예요. 네. 부드러워요. 맞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하게 63km나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화문에서 분당선 판교역까지 보통 주행 거리가 한 25km에서 3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출퇴근용으로 진짜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회사랑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로만. 그래서, 맞아요, 전기로만.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자차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말을 크게 안 해도 돼요. 속삭여도 돼요. 다 들려가지고. 그냥 음악 안 나오는 카페 같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차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차지 모드는 가솔린 엔진만 쓰고 있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우선 좀 충전하고 싶을 때, 혹은 배터리가 다 소진됐을 때 이제 차지 모드로 달리게 되는데, 가솔린 엔진만 돌아가는데도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지 않으세요? 네. 그죠? 네. 이렇게 가솔린 엔진만으로 달릴 때도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좀 여러모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8단까지 왔는데요. 출발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전기 모터만 써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69km가 찍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테스트해 보느라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랑 되게 좀 자유롭게 쓰면서 오긴 했지만,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직장인이 출퇴근할 때 EV 모드만 써서 하루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RAV4 PHEV를 통해서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장르를 직접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차를 선택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럴 테고, 연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제 출퇴근할 때는 또 전기로만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지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각자가 자동차를 고를 때 추구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주행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연기관의 느낌, 그리고 전기차의 느낌, 그리고 토요타가 정말 잘하는 하이브리드라는 특징까지 한 대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일단 믿고 탈 수 있는 토요타의 내구성과 퀄리티는 또 그대로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토요타 라스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소금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더파크 정우성, 소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